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침실에서 낮잠을 자는 야호가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렸죠. 오늘은 이렇게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게요. 상단에 사진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그릴 사진을 고릅니다. 짠!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졌고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할게요. 동작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눌러서 필요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해둔 파일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야호를 쓰다듬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스케치를 연하게 만들고 빠르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진을 직접 그리지 말고 꼭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리세요. 빠르게 그려가면서 사이사이 제가 생각한 팁을 함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사진의 층을 나누는 겁니다. 사진의 그림을 그릴 위치를 선정할 때 개체와 개체가 겹치는 부분을 선정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사진의 경우는 이 이불과 그 뒷 공간을 나눠서 그 사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은 이불 뒤로, 손은 앞쪽으로 그려서 그림이 실제 사진 공간에 섞여 보이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부분과 그 뒤 공간으로 층을 나눠서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오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사진에 그리는 그림 구성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사진 공간에 섞여 들어가도록 그리면 좋습니다. 뒷 공간에 몸을 다 그렸으니 앞으로 나온 팔을 그릴게요. 이렇게 팔과 몸이 레이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팔 레이어는 잠시 꺼두고 그림을 뒷공간에 그리기에 도움되는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를 한번 누르면 마스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해당 레이어 바로 위에 흰 레이어 창이 생깁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가 진한 파랑색이 되도록 선택한 뒤에 검정색을 고르고 브러쉬로 색을 칠하면 지나간 부위가 지워집니다. 반대로 색을 흰색으로 바꾼 뒤에 칠을 하면 지나간 부위에 그림이 다시 생기죠. 레이어 투명도를 낮추고 이불 외곽이 비치도록 한 뒤에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주세요. 레이어 마스크 칸이 확실하게 진한 파랑색이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검정색으로 이불 부분에 칠을 하면 그림이 지워집니다.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 그리거나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어질 때가 오면 흰색으로 그려주면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언제나 수정이 편하도록 진행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짠! 이렇게 사진의 층 사이에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문자에는 눌러서 속성을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색은 약간 밝은 오렌지빛 퇴색을 고르세요.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골라서 이불 그림자를 슬쩍 그려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라 그림 안에만 그려집니다. 다 그린 부분은 레이어를 합쳐줄게요. 사진에 보니 전체적으로 톤이 더 어둡고 오렌지 색감이 있어요. 그림을 분위기에 좀 맞춰볼게요. 새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고 대문자 N을 눌러서 속성을 곱하기로 바꿉니다. 색을 약간 오렌지 톤의 밝은 회색을 골라서 끌어 넣어주세요. 레이어가 다른 팔 부분도 같이 어둡게 했어요. 레이어를 합쳐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니까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빛을 넣어볼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고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꿉니다. 오버레이는 빛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왼쪽 편에 적당한 색을 골라 빛을 받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비슷한 모양으로도 빛을 같이 그려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림과 사진 모두에 동일한 효과 넣기입니다. 우선 사진과 그림 레이어 모두를 합쳐줄게요. 프로크리에이트 자체에서 넣어줄 수 있는 효과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노이즈 효과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하면 노이즈를 넣고 뺄 수 있어요. 저는 5% 정도로 맞출게요. 너무 진해도 예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색수차입니다. 저는 여기 옮겨놓기를 누르고 화면을 이리저리 슬라이드하면서 예쁜 느낌이 들도록 색의 갈라짐을 찾아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해주세요. 너무 티나는 것보단 아주 미세하게 효과가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동작, 공유, PNG를 눌러서 그림을 저장합니다. 마지막 팁은 사진 보정 어플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만든 색감 보정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사진과 그림 모두에 동일한 색감을 적용하면 훨씬 더 일체감이 살아있는 예쁜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부분을 블러 효과를 더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이 조금 더 화사하고 일체감이 생겼어요. 오늘 알게 된 팁으로 더욱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안녕!